오, 연꽃 많이 폈네. 여기는 아산 신정호입니다. 신정호. 아침 일찍 왔는데, 사람들도, 운동하는 사람들 조금 있고, 조용히 있어 좋네. 어이구. 야, 연꽃 좀 봐라. 기가 막히다. 오우. 연꽃이 엄청 크다. 야. 오. 이쪽은 저수지. 저수지. 오. 햇빛 때문에 잘안 나올지도 몰라. 오. 오. 이게 아산은 볼만한 데가 이렇게 있는데, 천안은 뭐 개뿔. 볼만한 데가 있어야지. 무슨, 그 어디야, 흥타령 축제 그게. 외국 손님들이 거기가 많이 오는데, 뭐 옛날 그대로야. 무슨 뭐 조성 하나 안 해놨어. 아, 이런 데처럼 이렇게 갖고 놓고 그러면은, 먼 데에서도 좀 구경거리가 되고 그러는데, 기가 막혀서, 수놈.
소나무가 멋있다. 소나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내가. 내가? 뭐 어디서 물리는 거야, 도대체.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네. 응? 연꽃이 아직 다 핀 건가? 조금 질 땐가? 질 땐 아닌 것 같은데, 연꽃이. 시원한 사람들. 옥수수, 옥수수 상자 드린 거. 옥수수 상자? 황소 개구리도 있네. 황소 개구리 기름내 엄청나네.
6시인데. 6시? 6시. 아이고, 저리 갔다. 아니 강아지도 저기 저 눈 쉬지 말라고 그거 쓰고 다니네. 신기하다. 자, 사람보다 낫다. 사람보다 나. 처음 봤네. 눈 부시지 말라고 그 눈 가리개도 있네. 야. 옛날은 사람보다 낫다니까 저거. 저 강아지 눈 가리개 하고 다니는 거지. 눈 부실까 봐. 이게 뭐니? 원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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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추리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강아지. 강아지 한번 찍자. 아따. 잘 나온다. 야, 표가 엊그저께 심더니 벌써 났네. 아니, 난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또 이삭 피겠네. 자.
혼숙이고 엄청 크다. 꼬리야, 카메라만 대면은 두글지도 않네. 여기는 엄청 크네. 부여도 한참 익었는데, 부여? 여기는 연바보 보는데 없지? 응? 신정 오시려면은 아침에 오셔야지. 요즘 날씨 더워갖고 오후에 오고 그러면 여기 뭐 타고 돌아다니지도 못해. 지금도 엄청나게 더운데 지금 뭐 6시 반인데.